꽃을 사랑한 아기 청서. 아기 청서가 나무 위에 앉아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친구들이 아직 잠에서 깨지 않은 걸까? 아기 청서 귀의 긴 털도 바람에 흔들렸죠. 아이, 추워. 따뜻해져야 꽃이 필 텐데. 나뭇가지에 쌓여있던 눈이 녹아서 빗물처럼 똑똑 떨어졌어요. 아기 청서는 두 손으로 받아서 꿀꺽 마셨어요. 아, 시원해. 겨운에 얼었던 시냇물이 녹아 졸졸졸, 촉촉하게 젖은 땅에서 새싹이 쏙쏙, 겨울눈이 부풀어 팡팡, 기러기들이 추운 곳을 찾아 끼룩끼룩 날아갔어요. 아기 청서는 봄이 오는 소리를 들으며 친구들을 기다렸죠. 어느 밤이었어요. 천둥이 울리는 요란한 소리에 친구들도 하나둘 잠에서 깨어났죠. 잘 잤다. 겨울잠에서 깬 동물들이 아기 청서를 찾아왔어요. 너무 오래 잤나? 슬슬 배가 고픈걸? 나도! 그럼 우리 다 같이 배를 채우러 가볼까? 오소리는 나무 아래에서 냉이꽃을 발견했어요. 코가 절로 벌름거렸어요. 토끼는 쑥쑥 자란 쑥을 뜯었어요. 고슴도치는 살살 달래가며 달래를 캤고요. 두더지는 향기에 취해 취나물을 캤죠. 도마뱀은 표고버섯을 날름 땄어요. 맑은 하늘에 종달새의 노랫소리가 아름답게 울려 퍼졌어요. 높이 날던 종달새가 보리밭에 내려와 앉았어요. 봄바람에 흩날리던 매화가 푸른 보리밭을 밝게 물들였어요. 우리가 먹을 걸 잔뜩 가져왔어. 아기 청서는 친구들의 바구니를 보며 풀 죽은 소리로 대답했어요. 나도 열심히 찾고 있는데. 얘들아! 멀리서 곰이 뛰어오는 게 보였어요. 뭐니 뭐니 해도 봄에는 진달래가 제일이지. 우리 함께 진달래 화전을 만들어 먹자. 아기 청서와 친구들은 진달래 꽃을 씻어서 물기를 털고 꽃술을 떼어냈어요. 소금을 약간 넣어 반죽한 찹쌀가루를 둥글납작하게 빚었어요. 기름을 두른 프라이팬에 지글지글 지져낸 다음 진달래 꽃을 살짝. 봄 향기가 솔솔. 진달래 화전 완성! 아, 향긋한 봄의 맛! 아기 청서와 친구들은 눈과 코와 입으로 진달래 화전을 맛있게 먹었답니다.